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outside, out 둘 다 밖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차이가 있나요? 오늘 자세히 그 내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드신다, 정말 타인도 확인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확인시켜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문을 띄워 보겠습니다. Let's go out. Let's go outside. 밖에 나가자. 국어로 동일하게 들립니다. 차이가 안 느껴지는데요. 영어로 가자면 go out은 외출하자. 식당에 가든 영화관에 가든 박물관에 가든 밖에 나가자 그 소리죠. 그런데 outside 하게 되면 집이나 건물 있죠? 그 집이나 건물에 밖에 나가자. 그러니까 어떤 큰 저택이 있는 뭐 전원주택이라 치는 거죠. 그러면 집 건물 외에 마당이 좀 넓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럴 때 마당에 나가자. 그럴 때도 outside입니다. 그럴 때 out한다. 알아들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색한 거죠. 건물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되는 표현이 outside.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My girlfriend and I ate out 또는 ate outside last night. 여친과 나는 지난밤에 밖에 나가서 밥 먹었다, 외식했다 이러한 내용이죠. 이럴 때 누구와 나는 이라고 표현하면 영어적으로는 상대방을 먼저 내세우고요. and I 이런 식으로 나는 뒤로 빠집니다. I가 먼저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그 사람이 중요하거나 좀 권위의식을 가진 사람이죠. 예를 들어 왕, 대통령.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이렇게 I and my girlfriend 잘 표현 안 하거든요. 따라서 상대방과 and I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면 지난밤에 외식했다. Eat out이죠. Eat outside는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전원주택에서 마당이 넓습니다.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그러면 분명 집 안은 아니죠. 집 밖이죠. 물론 이제 집이라는 게 마당까지 친다면 뭐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건물 밖입니다. 따라서 집들이라든가 옥상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밥을 먹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eat outside 이렇게 표현합니다. My son used to like playing out 또는 outside. 제 아들은 전에 뭐뭐 하곤 했다. used 동사 원형하면 전에 뭐뭐 하곤 했다 라는 표현이죠. 저희 과거 강의에서 would와 비교한 바 있는데요. 링크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럼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을 좋아하곤 했다. play out인가요? 물론 가능은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play out 하면 영화관이라든가 아니면 박물관이라든가 등등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나와 있다, 거기서 논다 이러한 느낌이 되거든요. 그런데 outside 하면 집 건물이라는 곳 있는데 그곳 밖, 예를 들어 옥상이라든가 집의 마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논다라고 하면 outside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out이 어색합니다. 이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특정 장소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진다 라고 한다면 out도 가능할 수 있겠죠. I may look calm on the outside, but on the inside, I feel like a ticking bomb. 나는 may calm, 차분하게 보일 수 있다. 이 단어도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는데요. 역시 링크 통해 확인 부탁드리고요. On the outside 하면 겉에 보기에는, 겉에서 보면, 겉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일 수 있겠다. 하지만 on the inside, 마음 안쪽에서는 혹은 속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죠. 속으로는 ticking bomb 같은 그러한 느낌이다. tick라는 게 원래가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째깍째깍째깍 소리입니다. 그런데 bomb, 폭탄에 시계가 설치됐다? 시한폭탄이죠. 그래서 속으로는 시한폭탄 같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이거죠. 겉에는 차분해 보이는데 속은 완전히 불같이 화가 나고 막 타오르고 그러다가 화 벌컥 내고 상대방을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등등 상황에 따라서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간단합니다. out, outside. 비슷한 줄 알았는데 느낌이 조금 다르죠? 이러한 다른 느낌 반복을 통해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there is, there are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전에 다루었는데요. 그것 말고 흔히 회화체에서 there is인데 복수가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